중원 한국군은 월남 전선에서 빛나는 전과를 거두며 구비를 크게 떨치고 있거니와 이들과 함께 월남에 상륙한 태권도 또한 3년여 동안의 선풍적 인기로 보급되어 알찬 보람을 거두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붕다오 공수로농장에서는 주월 태권도 협회 제4 지부가 주최하는 한월 친선 태권도 연모 시범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최명진 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비둘기 부대장 전자열 장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붕다오 유일학교 전교생 1100명은 하나같이 흰 도복을 입고 그동안 한국군 사범한테 배운 실력을 한껏 발휘했으며 7살짜리 꼬마가 기본 동작을 취하며 기합을 넣는 앙증스러운 장면이 있는가 하면 4학년생 유단자 8명은 날쌤 동작으로 묘기를 보여주며 오랫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 벽돌 성판을 격파하여 수많은 관중들의 찬사와 갈채를 받았다. 시범이 끝나자 제사령관은 이들을 격려하고 꼬마의 손을 어루만지며 풍산당을 때려눕힐 무쇠같은 주먹을 만들라고 당부했는데 이러한 태권도를 통해서 한월 양국의 정신적 유대를 더욱 굳히고 있는 것이다.